진정한 헬창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피부를 찢고 터져 나올 것만 같은 체지방 0%짜리 미친 근육을 꿈꿔봤을 거다. 이건 그 어떤 인간도 달성하지 못하는 금단의 영역이라고 여겨졌지만 현재 누군가 이 경지에 이르고야 말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다면 딱 집중! 체지방률이란 인간의 몸 전체 성분 중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아무리 몸무게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체지방이 높으면 더 뚱뚱해 보이고 체지방이 낮으면 더 근육질로 보이는 게 현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헬창이라면 근육만 무작정 키울 게 아니라 체지방률까지 극한으로 낮춰주는 추가적인 운동까지 해줘야만 한다는데 일반적으로는 체지방이 딱 10% 정도까지만 떨어져도 정말 미친 수준의 근육이 나오고 이 정도까지 체지방을 빼려고 하면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다이어트가 필수라고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엔 체지방을 거의 0%까지 낮춰버린 전설의 헬창 탑3가 존재했으니 오늘은 먼저 그 탑3 안드레아스 윈저를 소개해보겠다. 윈저는 과거 90년대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보디빌더인데 전성기 시절 그의 스펙은 그야말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키 170cm에 체중이 거의 110kg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거구였지만 반면 체지방률은 거의 0%에 가까운 4기급 신체를 지녔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몸에 조금만 힘을 줘도 110kg짜리 근육세포가 터질 듯이 펌핑! 특히 한 보디빌딩 대회에서 보여준 이 찢어질 듯한 근육의 모습은 현재까지 그 어떤 헬창도 흉내내지 못한 레전드급 퍼포먼스로 불리고 있다는데 이 정도 근육이면 거의 인간이 아니라 거의 인체 해부도 모형에 가까운 것 같다. 두 번째 탑2의 주인공은 헬무트 스트랩을. 헬무트는 다른 보디빌더들처럼 흉악한 덩치를 자랑하는 익스트림한 선수는 아니었지만 그에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자기 자신만의 강점이 있었다. 그건 바로 완벽하게 균형이 잡힌 황금 근육과 0%에 가까운 극한의 체지방률이었다. 근육 그 자체의 결을 따라 아름답게 갈라지는 이 나무 껍질처럼 딱딱한 근육들은 비교적 작은 체격의 헬무트를 보디빌딩의 레전드로 만들어준 아주 강력한 무기였는데 특히나 그가 진정 놀라운 점이 있다면 현재 나이가 무려 55살임에도 여전히 팔팔한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 프로 보디빌더로 살아가려면 매일 엄청난 고강도 훈련이 필수일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운동 후유증 때문에 몸이 맛이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는데 헬무트는 어렸을 때부터 최대한 건강하고 안전한 운동만을 해왔고 그래서 50대가 넘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이렇게 엄청난 근육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 50대는 물론이요 70대가 되어도 몸짱일 것만 같은 그 나는 그런 헬무트에게 근육 깎는 노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고 싶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탑1 로니 콜먼. 로니 콜먼은 설명이 필요 없는 전설의 레전드이자 모든 보디빌더들의 우상 같은 존재다. 그는 전성기 시절 자신의 체지방률이 0.3%라는 주장을 펼친 적이 있었다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으면 이 뭔 개소리야! 라는 반응이 나왔겠지만 로니 콜먼이 하도 전설적인 인물이었던지라 다들 그런가 보다 하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이 체지방률 0.3%는 그저 시작에 불과. 그는 무려 1톤이라는 어마어마한 무게로 육중한 레그프레스를 성공하지 않나 전세계 최고의 보디빌딩 대회인 미스터 올림피아에서 8번이나 연속으로 우승을 하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특히나 이 8연승 기록은 그가 은퇴한 지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도 도전하지 못한 대기록이라는데 그래서 콜먼은 지금까지도 인간 근육의 정점이라는 유일무이한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초인적인 재능과 노력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체지방 0%라는 기록을 세웠던 역대급 헬창들, 그들의 살인적인 근육을 보고 있으면 방바닥에 누워 배때지나 벅벅 긁고 있던 나는 갑자기 강력한 현타가 밀려오는 듯하는데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으니 체지방 0%에 도전했던 이 사람들은 전부 끔찍한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체지방을 극한까지 낮추는 데 성공했던 안드레아스 윈저와 로니 콜먼. 이 두 사람의 말년은 차마 말하기 힘들 정도로 처참한 수준이었다. 일단 윈저 같은 경우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그만. 그리고 보디빌딩의 전설이었던 로니 콜먼은 현재 목발이 없으면 걸을 수조차 없는 상태. 허리 디스크가 완전히 닳아 없어지는 바람에 총 20억 원을 들여서 수십 번의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성기 최강의 몸매를 자랑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까지 망가져버린 이유는 체지방 0%가 사실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이며 이 경지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양의 불법 성분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특히나 안드레아스 윈저 같은 경우 이 전설적인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에다 엄청난 양의 불법 성분을 때려박았고 그 결과 몸속 장기가 엉망이 되면서 결국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의사들이 세상을 떠난 그의 신체를 면밀히 살펴본 결과 간이 아예 기능을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었고 그 성분 때문에 부풀어오른 심장은 일반인보다 무려 3배나 컸을 정도라고 하니 이 정도면 말 그대로 목숨과 근육을 맞바꾼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들이 체지방 0%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까지 해야만 했던 이유. 그건 사실 지방이라는 게 단순히 살이 아니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필수 성분이었기 때문이다. 지방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특히나 체지방은 근육 보호, 세포 재생, 피부 탄력 유지 등 알게 모르게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굉장히 바쁜 성분이기도 하다. 그런데 더 빵빵한 근육을 갖고 싶다는 욕심에 체지방을 0%에 가깝게 낮춰버린다면 아무리 건장하고 튼튼한 신체를 갖고 있다고 해도 인간 몸의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다. 그 한계에 도전한 결과는 안드레아스 윈저처럼 극단적인 최후일 수도 있는 거고 말이다. 하지만 지금도 강력한 근육, 더 극한의 근육을 향한 욕심 때문인지 많은 사람들이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불법 행위와 신체를 혹사시키는 운동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 물론 자신의 한계에 도전한다 라는 생각 자체는 멋있지만 정정당당하게 도전하지 않고 불법 행위를 한다는 점, 그러다 결국 개박살이 나버린다는 점, 이 두 가지는 전혀 멋있지 않은 것 같다. 내가 볼 땐 체지방이 이 정도로만 떨어져도 충분히 멋있는 것 같으니 너무 오버하지 말고 자신만의 내추럴한 멋진 모습을 간직해보면 어떨까? 이 세상에는 지금도 체지방 0%에 도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 모두 극한의 훈련과 다이어트를 통해 탈벌한 근육을 만들어내고 있다는데 이렇게 운동을 하면 할수록 건강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잃게 된다니 이거 정말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일이다. 역시 뭐든지 적당히 하는 게 최고인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운동 나가는 대신 침대 위에서 적당히 누워 있어야겠다.